한국전쟁 당시 민간인 희생자들이 전국에서 가장 많이 학살당한 대전 산내 곤령골에서 지난 3년간 정부 주도로 유해 발굴 사업이 진행됐는데요. 마지막 유해 안치식과 함께 유해 발굴 사업도 조만간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아직까지 유전자 감식을 통해 가족으로 돌아간 유해가 없어서 유족들은 아쉬움만 가득한 실정입니다. 김철진 기자입니다. 72년이 지나 이제는 고령이 된 딸이 아버지에게 술잔을 올립니다. 한국전쟁 당시 민간인 희생자들이 학살당한 대전 산내 곤령골에서 지난 3년간 정부 주도 유해 발굴 사업으로 이뤄진 마지막 안치식이 열린 겁니다. 첫 유해 발굴 이후 다섯 번째 발굴 사업입니다. 이를 계기로 희생자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유가족의 상처를 치유하는 올해 111구의 유해가 발견되면서 지금까지 모두 1,361구의 유해가 지상으로 나왔지만 아직 진실은 다 드러나지 못했습니다. 곤령골 민간인 희생자는 1,800명에서 많게는 7,000명까지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데 새로운 학살지가 발견된 겁니다. 남성 중심의 유해가 나온 제1학살지와 달리 꽃신과 비녀, 중학교 배지 등 여성과 미성년자일 것으로 추정되는 유품도 대거 발견됐습니다. 학살이 일어난 단일 고랑의 규모로는 가장 큰 제2학살지입니다. 이곳의 실체가 지난달에서야 발견되면서 아직도 발굴 작업은 마무리되지 못했습니다. 제2학살지에 대한 유해 발굴은 이번 주 안으로 마무리될 예정으로 유족들은 안타까운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해자들에 대한 진상조사도 애타게 기다렸던 유전자 감식도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유전자 감식 예산은 결국 올해도 반영되지 못해 어떤 유해도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발굴 하기 전에는 기대라도 있었어요. 아버님의 그 유골 한 조각이라도 온 상태로 나오셔서 우리 유전자 검사해가지고 아버님을 찾았다는 그 저기라도 있어야 하는데 이건 그것도 없잖아요. 곤령골엔 유해 발굴 이후 한국전쟁 전후에 희생된 민간인을 위한 평화의 공원이 오는 2024년까지 조성됩니다. 유족들은 평화와 추모에 앞서 철저한 조사와 감식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합니다. TJB 김철진입니다.